서호파입니다. 자, 현대기아차 주식을 절대 사지 마시라.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자세를 바꿀 때 비로소 주가는 폭등할 것이다. 지금은 현대기아차 주식 절대 사지 마시라. 지금의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현대기아차는 망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어느 신문입니다. 현대차는 오는 2025년까지 약 40개 이상의 친환경 전용 모델을 생산하며 연간 17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대하고 있다. 자, 요거 보셨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기아차입니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 전기차가 승부처 2025년까지 29조 원 투자. 자, 그 내용에서 2025년에는 선진 시장의 전기차 판매 비중이 20%까지 늘어날 것. 전기차 라인업은 지난해 2종에서 2종에서 2025년 11종까지 확대한다. 공통점이 있죠. 현대와 기아. 2025년까지 우리는 많은 다양한 전기차를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불태울게요. 뒤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느 분이 물어보신 겁니다. 오태입니다. 오늘의 테슬라. 자, 오늘 아까 앞에 테슬라 얘기는 세태입니다. 세태. 새벽의 테슬라. 죄송합니다. 자, 일단 그 미국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세금에 대해서 물어보시길래 같이 정리를 하고 아주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자, 대략 얘기를 드릴게요. 미국 주식은 우리가 살때뭐 환전에 대한 어떤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거의 없다. 그리고 주식, 그러니까 증권사마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 거래에 대한 어떤 세금이 있긴 한데, 사실 그 차이들이 거의 없어요. 회사마다, 그러니까 증권사마다. 그래서 그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 주식은 우리가 수익이 나면 250만 원까지는 공제.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의 250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250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끝. 참고로 이 양도세, 미국 주식으로 인해서 수익이 난어이 양도세는 그 종합과세라는 그러니까 종합과세랑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그냥 신고를 하고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내가 만약에 테슬라 주식에서 1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난게뭐 100%에서 만약에 1억을 넣었고 거기에서 100% 수익이 나서 1억을 벌었다라고 했을 때 이걸 매도하면, 자, 1억을 번그 금액에서 250만 원은 공제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9,900 아니죠. 얼마죠? 9,750에 대한 양도세를 22%를 내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건 증권사가 대행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직접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 난 것에 대해서 250만 원까지 공제되고 나머지를 20%, 22% 내면 된다. 끝. 그러면 기간은 언제냐? 자, 미국 주식에 대한 세금 양도세는 1년 동안치입니다. 매년. 그래서 만약에 올해로 본다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마지막 날까지 거래한 금액, 그걸 다 결과를 내요. 처분을 한걸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처분한 것 중에서 만약에 플러스 1000만 원 수익이 났다. 그러면 250 빼고 750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년, 자, 2020년 건 2021년 5월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신고를 하시든 아니면 그 증권사에서 대행을 맡기시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게 있을 거예요. 수익이 나면 250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22% 낸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마이너스 1000만 원이다. 근데 그걸 매도했다? 네, 세금 낼것 없습니다. 자, 근데 신고는 아마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되나? 근데 세금을 마이너스가 된대. 그걸 신고를 해야 되나? 증권사에서 대행이 되나? 자동으로? 그건 제가 또 알아보고 다음 영상에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면 세금 낼게 아예 없습니다. 자, 수익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러면 200만 원만 수익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건 확실해요. 신고는 해야 돼요. 신고는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낼 세금은 250까지 공제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대략 정리가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 주식을 할때 요걸 공부를 좀 해놓으면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재미있게 할수 있다. 자, 포트폴리오를 넓힐 때 우리가 몰빵을 해서 가야 되는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배당수익에 집중을 해야 되는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 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해 1억의 수익이 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1억에 대한 이걸 그냥 매도를 하고 정리를 하고 이것만 딱 끝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22%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약간 이걸 헤지라고 할까? 이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배당에 주력하지만 배당이 굉장히 높은 주식들은 아무래도 주가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죠.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배당에 집중을 해서 1년에 4번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면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또 그 금융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 미만은 뭐 없고 2천만 원 이상은 여러분들이 따로 세금이 나옵니다. 그건 수익 구간에 따라서. 자, 그건 따로고 따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배당주에 대해서 하면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얘기했죠. 1년 거래 주식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서 플러스 250이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22%를 세금을 낸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1000만 원이 수익이 났어. 그러면 이것만 매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750에 대한 22%의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중에서 마이너스가 난 세금 주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이너스 난 구간 정도, 그 다음 요 플러스에서 난 구간 정도의 세금 정도를 계산을 하면 사실은 마이너스 난 건데 이게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혹은 요걸 같이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1월에, 자 12월 안에 그 거래일 기준점 안에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요건 세금을 신고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이 플러스란 계산을 해서 구간이 조정이 되니까, 세금 낼 구간이 조정이 되니까 적어도 플러스 구간이 조금 더 줄어들겠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구간에 주가 주식을 처분을 하는 게 있으니까 그 비중은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주식을 여러분들이 그냥 처분을 해서 세금만 줄이는 정도에 쓸 거면 뭐 배당 이 정도 됐으면 됐다, 뭐 그럼 이 정도로 그냥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그걸 마이너스 끌어내리는 쪽으로 이용을 하면 되고, 만약에 그래도 나는 이걸 계속 가져가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12월 후반에 가서 정리를 하고 1월 초에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사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시세의 변화는 크지 않겠죠. 근데 이 마이너스 됐던 그 금액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22% 양도세 그 세금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이걸 그냥 마이너스인 걸 그대로 12월에서 1월로 넘어갔을 때와 익절을 하는 그것만 처분을 익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된 것도 그냥 두지 말고 같이 해서 그 수익 구간을 낮추는 걸로 쓰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돈이나 마이너스가 난 것도 뭐 정리를 했으면 돈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며칠 지나지 않았으니까 사실 시세 차익은 시세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1월 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세금 낼 게 적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건 우리가 잘만 이용을 하면 포트폴리오에서 얼마든지 좀 잘만 그려 놓고 이걸 장기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머리를 잘 쓰면 세금을 굉장히 줄이면서도 수익을 매년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서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아주 장기로 계속할 때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요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미국 주식에는 존재한다. 요걸 공부를 하면 확실히 한국 주식보다 우리 개미들은 미국 주식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배당, 마이너스 플러스 주식들, 그 다음 매년 정리, 그 다음 그걸 내년에 연말 기준으로 공제 부분 수익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다음년 5월에 신고. 근데 그 신고할 때 우리가 플러스 구간을 최대한 줄이는, 뭐랄까, 이게 약간은 절세법이다라고 할까요? 네. 그 다음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일단 참고로 중국에서는 우리보다 약간 비싸게 팔고, 그 다음 북미,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남미 쪽에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약간은 조금은 싸게 팝니다. 모델3가.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고, 그 다음 홍콩은 우리보다 조금 싸고, 유럽으로 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훨씬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은 뭐 비슷하다, 비슷비슷하게 나온다 라는 거고, 지금 모델3도 참 시장에 파급력이 크지만 아마 모델 Y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왜 저는 모델 Y에 집중을 하시라. 모델 3를 지금 사도 되지만 모델 Y가 좋은 이유는 테슬라가 자, 봐요. 작년 말에 테슬라가 업데이트한 것들 한번 보시면 그 버전 10으로 넘어가면서 업데이트를 해줬는데 그 업데이트 내용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노아 그 다음에 그 스마트 서먼 뭐 이런 기능들 추가되는 것들 자 한번 보세요. 테슬라 극장이라고 해서 이제 멈춘 상태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것들을 화면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됐고 그 다음 노래방 기능 뭐 별것 아니지만 노래방 기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게임도 추가되고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것들은 근처 식당을 뭐 랜덤으로 추천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근처 식당을 누르면 거기에서 평가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뭐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그니까 조 모드라는 게 있는데 조라는 사람이 그 SNS 트윗으로 그 일론 머스크에게 이런 걸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자는데 경고음이 너무 큰 거예요 차에. 그래서 애가 잘 때는 조금 경고음 전체적으로 다 줄일 수 있는 혹은 없애는 그런 기능을 넣어달라라고 했고 그걸 추가한 게 바로 이 조 모드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고음들이 다 낮아지거나 없어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자 요것도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그 저장되는 그 영상들의 그게 거의 360도 비슷하게 됐고 그걸 만약에 용량이 부족하면 USB를 통해서 USB에서 담아 그냥 바로 담을 수도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지도 그러니까 자율주행 상황이나 어떤 그 그래픽 나오는 것들도 터치해서 움직일 수도 있게 됐고 그 다음 세부적인 작은 부분들도 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 주행하는 화면에서 그 디테일한 표시하는 부분들도 더 자세하게 변화가 됐다. 그래픽도 보기 편하게 변화가 됐고 그 다음에 뭐 멀리서 그러니까 주차장 같은 데서 떨어져서 누르면 차에 사람이 없는데 나 앞에까지 오는 스마트 서먼 기능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성에 제거 버튼 그러니까 스마트폰 상에서 성에 제거 버튼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실내 뭐 외부에 성에가 많이 끼어져 있을 때 그걸 없애는 그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아는 노아 기능이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고속도로 상에서는 거의 자율주행에 가깝게 내가 출발 목적지 톨게이트 들어가고 톨게이트 나갈 때까지 그 사이에는 차가 알아서 차선 변경 앞에 뭐 차가 느리게 가면 고속 추월 차선으로 추월을 하고 그 다음 뒤에 차가 오면 다시 조속 추월 차선으로 내려가고 뭐 이런 기능을 다 한다는 것 근데 여기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작년 말에 업데이트된 부분들이에요. 업데이트된 것들. 물론 여기에서 추가로 기존에 있던 기능인데 조금 더 개선이 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업데이트가 된 것, 새로운 기능, 기존에는 안 되던 게 되는 것들이 있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업데이트 개선이 되거나 완전 새로운 기능이 생기거나 이렇게 된 겁니다. 자잘한 건 더 많겠죠. 왜 테슬라 차량이 미래인지 아시겠나요? 얘들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소유하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최신 기술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되면 차의 소비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 한 명이 차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난 다음에는 뭐 나중에 충전하는 것에서 어떤 수익을 내든지 아니면 업데이트 소프트웨어를 팔아먹든지 아니면 뭐 기능을 통해서 뭐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뭔가를 바꿔주면서 그러니까 자동차의 기능에서 바꿔주면서 너 돈을 벌든지 상관없이 여튼 차를 한 대 사면 거기에서 우리는 차를 더 이상 소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형태의 변화 뭐 이렇다면 기존의 세단형에서 SUV를 산다. 뭐 이런 건 있지만 우리가 테슬라 차량을 한 대 사면 그 차량에서 물리적인 자동차의 그것들을 만족하면 더 이상은 우리가 차를 살 이유가 없어져요. 왜? 차의 기능이 최신의 기술에 맞춰서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특히 중요한 건 자율주행, 반자율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가는 것들 기술은 계속 테슬라가 해줄 수 있는 건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차를 새롭게 계속 살 필요가 없어요.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에 가깝게 편하게 달리기 위해서 우리는 차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테슬라 차를 사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용을 하고 기술이 좀 더 좋아지고 각 국가마다 법규 등등이 풀리거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테슬라는 계속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한 4년, 5년, 6년 사이에서 반자율, 자율, 무인으로 가는 이 과도기에 우리는 차 한 대 테슬라 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차를 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산 시점에만 최신이지 또 사야 되는 거예요. 테슬라는 이미 방향을 분명하게 정했어요. 우리는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서 자 5세대 자율주행까지 가겠다라고 이미 주장을 했어요. 우린 갈 수 있다,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 이번에 CES에서 삼성이랑 소니랑 내놓은 것 중에서 그 카메라 센서 있잖아요. 카메라 센서를 이용을 하는 그 기술이 더더욱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야 저 카메라의 기술은 저건 뭐 물리적인 한계가 많고 그 다음에 그건 결국 그러니까 라이다 기반의 라이다 기반으로 물체를 인식하는 그것보다 훨씬 떨어져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기술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풀셀프 드라이빙까지 가는 중에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드웨어도 업데이트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인식하고 난 다음에 그걸 분석하고 그걸 이용을 하는 그 속도가 느리면 우리가 하드웨어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테슬라입니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근데 그 하드웨어의 발전 정도가 굉장히 빨라요.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분석하고 드론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를 인식시킬 수 있어요. 그런 걸 지금 카메라 센서 시장에서 소니가 한 절반 조금 안 되게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삼성 뭐 이런 식으로 갈 때 얘들이 발전 속도가 빠르다. 즉 걔들이 어떤 새로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센서 혹은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하드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서 우리는 그 차량을 테슬라의 차를 그대로 더 자율주행 시대까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CES에서 나온 건 기존까지는 그래 카메라 센서 기반은 불확실해 미래가 불투명해 저건 끝날 거야 결국 라이다 기반으로 가야 돼 라는 게 기존까지의 시선이었는데 올해 가장 많이 놀란 게 카메라 센서 기반으로도 가능하겠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 정도면 라이다로 가지 않아도 되겠다. 외부에 툭 튀어나온 이상한 레이더 센스 형태의 그런 것들이 각 모서리에 있거나 카메라 앞에 혹은 뭐 그 앞에 윈드실드 위쪽에 뭐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무인주행 테스트하고 있는 지금 라이다 기반의 차량들은 모서리마다 둥그렇게 이렇게 센서 그것들이 다 있습니다. 모서리에 천장에 있는 것들도 있고 되게 저걸 과연 차 안에 어떻게 녹여낼까라는 의문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근데 카메라 센서 그러니까 이미지 기반으로 하는 이걸 한다라고 한다면 카메라 센서 기반으로 이 정도로 소니나 삼성의 어떤 칩들 인식하는 그 데이터를 분석해내는 그런 칩들이 이 정도로 빠르게 발전한다라고 한다면 라이다로 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네 그런 보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꼭 라이다로 인식하는 그 기술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딥러닝, 게다가 이제는 5G망으로 통해서 차, 그 다음에 도로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5G망으로 해서 이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 자, 봐요. 기존 같으면 라이다의 장점은 훨씬 더 먼 거리에 많은 데이터를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분석을 해낸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더 먼 거리를 볼 수 있다. 근데 카메라 기반으로도 이제 멀리 점점 더 멀리 보고 그걸 분석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카메라의 한계는 카메라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평면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이걸 입체적으로 분석해내기가 힘든데 지금 테슬라의 발전 속도로 보면 얼마든지 입체적으로 분석해낼 뿐만 아니라 입체적으로 저 뒤에서 오는 차가 세단인지 SUV인지 트럭인지 버스인지까지도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인식하는 이걸 인식하고 처리하는 그 발전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된다, 카메라 기반 안 된다 했는데 이제는 다르다. 그 다음에 5G망으로 이제 점점 빠르게 차량과 차량에서도 서로가 연결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도로의 이 어떤 이정표나 어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 도로의 이정표도 다 인식을 나가는 기능이 또 업데이트가 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그 도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의 데이터가 GPS 형태로 뿌려지면 그 데이터를 받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 몇 차선에 사고가 났다 어떻게 됐다 통행량은 어떻다 뭐 이런 것들 그런 데이터들이 도로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도로의 어떤 어디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형태겠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차량들은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들이 빠르게 5G망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카메라 기반은 라이다보다는 멀리 볼 수 없는데 그 한계가
도로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과 통신을 함으로 인해서 그 카메라 기반의 한계가 더 확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라이다 기반의 그 차량들이 실제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오히려 커지고 있고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은 야 이거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를 통해서. 이게 올해 교차가 될까 말까라는 느낌이 들었고 내년으로 가면 라이다가 실제 양산으로 나와서 차량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라이다는 사장이 돼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물론 미래는 몰라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죠. 야 구글의 뭐 다른 것들이 뭐 자율주행 기술은 훨씬 좋아. 테슬라 그거 기술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테슬라는 이미 굴러다니고 있는 차량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 구글이나 웨이모 이런 것들은 그냥 테스트 상으로만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포드, GM, 뭐 현대차, 폭스바겐, BMW, 아우디, 벤츠 누가 그걸 써서 툭 튀어나온 센서를 달고 실제 소비자들에게 내놓느냐. 그렇게 내놨을 때 그게 과연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것인가. 그건 아직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흐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중국 시장의 사람들이 이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시장의 사람들이 이제 모델3를 통해서 차를 계속 소비하지 않아도 된다. 한 대 사면 업데이트 돼서 내가 이제는 자율 무인주행 시대까지 이걸 쓸 수 있다. 그냥 이걸로 그냥 계속 쓰면 된다라는 걸 인식을 했을 때 자동차 소비에 대한 거대한 변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들을 미리 예상하는 중국의 많은 동들이 저는 지금 주식시장으로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미 그걸 경험하고 있죠. 테슬라 그거 항상 업데이트 되던 건데 라던 게 기존까지의 주가였고 여기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되고 있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중국 사람들이 씨발 테슬라 차는 기술이 업데이트가 되네. 그러면 굳이 소비를 하지 않아도 되네. 와 테슬라 이거 미래네. 테슬라는 굳이 많은 차량들을 뽑는 비효율을 하지 않아도 되네. 테슬라는 적은 소량에 아주 필요에 맞는 고급 세단, 고급 SUV, 자 보급형 세단, 보급 SUV, 그 다음에 트럭, 그 다음에 2인승 로디스트, 그 다음에 그 트레일러 그 정도만 있어도 풀 라인업으로 끝나네?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겠네? 라고 이해를 하고 씨발 그러면 테슬라가 미래네? 그러면 중국의 많은 돈들이 지금 미국의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치 앞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그 밴쿠버의 고급 주택가의 그 주택의 가격을 중국의 부자들이 밀어올려버린 그것과 비슷한 현상이 저는 테슬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얘들이 공매도 세력에게 흔들려서 주가를 던지고 할 것이냐? 글쎄요. 네. 왜 제가 자꾸 테슬라 주식에 집착을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런 것이 있고 이제는 결론이 나왔어요. 왜 테슬라의 차량 라인업은 저거라고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테슬라 이제 3개밖에 못 뽑아 4개밖에 못 뽑아 라인업 그거 끼켜봤자 몇 개밖에 없잖아 야 그 세단 몇 개 있냐 고급 세단 하나밖에 없잖아 보급 세단 하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테슬라는 미래 전기차는 라인업에 각각 라인업에서 대표적인 자동차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고급 세단에 모델 S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급형 싼 가격에 모델 3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비싼 SUV 하나, 보급형 SUV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인승, 좀 빠르고 멋진 스포츠카는 2인승 로드스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트럭? 트럭이 필요하세요? 자, 우리 사이버 트럭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외의 라인업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처음에 현대기아차 주식을 사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테슬라의 목표는 분명해요. 자, 우리는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만든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기술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사람들은 미래까지 이 차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방향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은 많으니까 미래 기술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차를 계속 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걸 5년 타고 다음에 신차가 나오는 우리 차를 소비할
게 아니라 우리 차 한 대만 가지면 미로까지 갈 수 있다. 근데 그 소비자가 소비자의 수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차를 계속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자동차의 구매 방법처럼 그냥 우리 차 한 대 사고 여러분들은 미래까지 기술을 우리 차를 이용을 해서 그냥 누리십시오. 우리는 또 기존의 내연차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또 우리 차를 보여줄 겁니다. 판매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 수요인 거예요. 심지어는 모든 전기차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 수요인 거예요. 테슬라에게나. 한 사람에게 계속 신차를 페이스리프트하고 풀체인지 했을 때 팔아야 되는 그 소비층이 아니라 업데이트가 안 되고 미래 기술을 누릴 수 없는 그 사람들, 그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그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그 소비자들이 테슬라에게는 테슬라의 차량을 사기만 하면 되는 소비자인 거예요. 테슬라의 판매 방법은 다르죠. 판매에 대한 형태가 달라요. 자동차에 대한 판매의 형태가 달라요. 왜 현대차가 최근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뭐예요? 페이스리프트 때 대대적으로 바꾸고 풀체인지 때 대대적으로 바꾸죠. 풀체인지 때는 항상 대대적으로 바꾸고요. 하지만 페이스리프트에서도 현대기아차는 대대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지만 신차 갖고 새로운 수요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기존에 현대기아차를 타던 사람들이 그거 중고로 처분하고 다시 그걸 바꾸니까. 그 소비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 소비는 이제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테슬라를 통해서 깨달음을 느낀 사람에게 그건 끝난 소비의 방법이에요.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죠. 그 다음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기아차가 2025년까지 열몇 개의 전기차를 내놓는다. 현대차가 2025년까지 뭐 전기차를 뭐 이렇게 내놓는다. 그건 다 쓰레기들인 거예요. 왜? 전통적인 자동차의 판매 방식. 자, 몇 년 지나면 또 바꾸고 주체 수요를 만드는 그 전통적인 사고 방식에서 파워트레인만 그냥 전기로 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테슬라의 차량과 현대기아차의 차량, 테슬라의 전기차와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는 전기로 간다라는 것일 뿐이지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는 전통적인 그 전기차예요. 아, 몇 년 뒤에 바꾸세요. 지나면 또 바꾸세요. 우리 최신 기술 적용된 거 또 신차 나왔으니까 바꾸세요. 라는 구닥다리 같은 쓰레기 같은 마인드의 그 전기차일 뿐이에요. 그냥 파워트레인만 전기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들이 세계 시장에서 2위가 되든 판매에서 3위가 되든 4위가 되든 그건 그냥 쓰레기 같은 마인드일 뿐이에요. 폭스바겐 마찬가지예요. BMW 마찬가지예요. 그냥 쓰레기 같은 마인드예요. 전통적인 자동차의 판매 방식. 테슬라의 전기차의 판매 방식은 전혀 달라요. 최신 기술을 경험할 수 없는 몇 년마다 바꿔야 되는 그런 차를 타고 계시죠? 우리 테슬라 사십시오. 우리는 여러분들이 한 번만 우리 차를 구입을 해주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미래 기술까지 가는 노력을 하고 그 기술을 소프트웨어가 되었던 하드웨어가 됐던 여러분들 차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어? 신차 계속 바꾸지 않나요? 신차를 왜 바꿔요? 신차 바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차 한번 샀으면 됐잖아요. 우리가 그거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최신 기술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신차를 왜 사요? 더 이상 그렇게 돈 낭비하지 마십시오. 라는 게 테슬라의 자세예요. 자, 여기까지 깨달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이제 자동차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충전이 크게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뭐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무식하게도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은 정말 가장 무식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를 살 거면 내연기관 차를 사면 돼요. 전기차를 살 거면 테슬라를 사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테슬라에게 기존 자동차 회사와 다른 태도의 테슬라에게 빠가 되는 거예요. 테슬라 빠. 마치 애플의 빠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빠가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세상을 열어주거든요.
현대기아차가 왜 망하는지 아시겠죠? 저런 자세